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 네. 그 캠퍼 메탈 특집을 많은 네. 분들이 아주 즐겁게 봐주셨다고. 그 좀 네. 파장이 컸죠.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캠퍼의 리뷰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뭐 캠퍼 리뷰 한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냥 즐거운 그냥 네.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컨텐츠를 좀 지향을 해서 캠퍼의 좀 다양한 컨셉의 사운드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레코딩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그 컨셉을 잡아서 네. 녹음하는 과정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구경도 해보고 재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도봉산 메탈에 네. 도봉산 이제 한번 가서 댓글 읽기 한번 해볼까 봐요. 네. 댓글이 정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이리 와. 표절과 오마주의 아슬아슬한 경계 엔터 샌드백. 네. 자 여기 보면은 다른 뭐 우리 그 레코딩 타임스에 비해서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네. 보면은 도봉산 메탈 풀 및 언덕에서 엔터 샌드백을 네. 치며 달달한 아이들의 18 인생 지옥의 수업명곡이네요. 이걸 다 합치셨네요 또 이 네. 양반은. 자 표절 김칠성 메탈 이분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아이디가 이래. 표절 김칠성 메탈 유지했네. 여기 약간 영향을 받으신 거 아닌가. 그렇네요. 네 구암동 현자님 이게 뭐야 이거 왜 웃기냐 네 땡땡 이렇게 네,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카티 데라룸총 네, 네. 막 기타리스트 이름도 합치고 있고요. 우라카이 실버블렛 선생. 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우라카이 한다는 게 그 썼던 거 가져다가 다시 쓰는 거 이제 우라카이 한다 그러잖아요. 뭐 실버블렛은 이제 뭐 은총 뭐 그런 이제 뜻이겠죠. 뭐 합성어? 네, 총알이니까 블렛. 네, 실버블렛. 그래서 잘 갖다 쓰는 우리 은총 선생을 얘기해주는 우라카이 실버블렛 선생 나왔고요. 멍멍이 웃기다. 네. 기타추. 네 그리고 뭐 밑에 크크크크 크크크크 겁나 많이 달려 있고요. 네 뭐 또 아니 리뷰를 안 찍고 왜 개콘을 찍고 있으심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카피총 선생님 네. 기타추라고 했는데 카피총으로 또 바꿔주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긴 했지만 크크크크크 이건 알파고도 웃었다. 네 맞아요. 네 은총형 인우형이랑 은총형만 나온 리액션 버전도 올려주세요. 네. 아니 대체 무슨 약을 하시길래 혼자 식당 가서 순댓국 먹다가 뿜었습니다. 맞아 내가 보기 네. 적었어. 18 and Sandback from Hell 네 홍원 빌리고 또 잘 합쳐주셨네요. 네 이렇게 네, 재미있는 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고요. 작곡가 박인우의 숨겨진 실체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실체였죠. 네. 이거는 한 2000회 가까이 나왔네요. 네, 네 샌드맨 is crazy cowboy from hell. 네, 네 다들 이거 합치는 거에 재미 들리셔가지고. 네 이분 김유신님 마운틴 도봉 네, 네. 1집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1번 엔터 샌드맨 네. 카우보이스 언더 프레셔 네 막말마 18 and Rome 대단하네요 진짜. 크레이지 실버 블랙 트레인 네. 네 파리지엔 라이프 네, 파리지엔 네, 라이프 진짜 약수터 가는 길 약수터 가는 길 네 많은 성원부터 이누 뮤직 스튜디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김유신 진짜 재밌네요. 네 아이고 배야 참다 참다 파리지엔 워크에서 결국 터졌음. 그렇습니다. 이 세상 기관사가 아닌 기차였다. 아이 재밌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여튼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아주 보람차게 네 이분도 솔로 드디어 제대로 하시는 줄 알았다 1도씩 떨어지길래 설마 했는데 그거였죠. 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그때 좀 센톤 위주로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네. 뭐 캠퍼 리뷰 반에 그냥 저희 재미있게 놀자 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댄스 특집입니다. 그래서 은총 씨가 좀 댄스에 맞는 그런 좀 댄스도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돌 댄스 EDM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예전 느낌에 보면은 뭐 코러스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뭐 모타운 사운드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조금 지금 최근에 볼 수 있는 진짜 그런 복고 지향의 사운드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해서 클린 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좀 사운드들 캠퍼 사운드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약간 그 최근에 되게 히트했던 이제 미국의 이제 여성 싱어 중에 도자켓 아마 도자켓 맞을 거예요. 그분도 보면은 굉장히 레트로하고 복고적인 사운드로 이제 대박 히트를 쳤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복고가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데 써먹을 수 있을 만한 톤들을 오늘 캠퍼로 은총 씨가 좀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그 도봉산 메탈로 표절 시비에 걸린 작곡가 박인우가 시험을 살고 나와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 네, 또 다시 그 기타리스트 김은총을 찾아가는 그런 컨셉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잠시 다녀오는 동안에 네. 은총 씨는 다행히 자기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뭔가 뭐
범법을 스스로 행한 건 아니다. 근데 뭐. 오히려 이걸로 이슈가 돼서 이슈가 돼서 세션기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잘 잡고 네. 이제 그 덕에 이제 아예 곡 작업 처음부터 곡 작업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공동 이제 공동 작곡으로 그렇게 하는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컨셉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바로 가시죠. 네. 아 그래 잘 지냈어? 아 잘 지냈습니다. 그때 예전에는 애기티가 많이 나더니 이제는 그래도 좀 중견 느낌이 있네. 일 많이 했다면서? 아 그렇습니다. 그래 뭐 사실 우리가 그때 썼던 게 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겠어. 운이 없는 거였지 뭐.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음에 나오면은 이거 들어가더라도 같이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그러시군요. 뭐 워낙에 좋은 연주도 해주기긴 하지만 우리가 곡을 같이 쓰면서 음명 공동체가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곡을 이제 같이 공동 작업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절대로 문제 소지가 없는 그렇게 없게끔 제가 리프를 리프라든가 좀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래. 형님께서 들어보시고 좀 어드바이스 해주실 건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그래, 일단은 그래. 형님이 저한테 그 보내주신 드럼 비트는 잘 들었거든요. 그래. 내가 드럼 비트 이것도 그냥 되게 기본적인 리프잖아. 기본적인 리프에다가 나는 이제 은총이가 잘 이제 리프를 짜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리프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이번에는 그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실수를 물론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치? 또 이번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정말 참신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운드를 만들어 보자고. 일단 형님이 드럼 찍으신 걸 이제 보내주시니까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막 샘솟더라고요. 그치. 이 섹션도 좀 약간 특이하잖아. 네. 그렇지. 딱 처음 들어보는. 별로 들어본 적 없는 리듬이지. 이게 아마 나오면 그 이번에 그 우리가 이거 아이돌 그 이제 곡 그 의뢰를 받아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번 아이돌 G.O.D. G.O.D. 그렇지. 그렇지. 굿. 굿. 네. G.O.D. 그렇죠. 얼마 잘 될 것 같아. 남성 저기 6인조. 남성 6인조. 그 엄청 배고팠다 그러더라고요. 그치. 어머님은 차돌 짬뽕이 싫다고 하셨어. 그걸로 이제 몇 년 동안 그 저기 지하 작업실에서 그치. 막 그랬대요. 그 곡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빛을 봐서 이번에 이제 확실히 댄스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 G.O.D. 네. 굿에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자고. 네. 이거 잘가 뭐 다신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형님 이제 잘 해보시죠. 그러자. 자 한번 그럼 리프에다가 베이스 뭐 간단하게 한번 그냥 손 풀면서 한번 들어볼까? 일단 소리 나는지 좀 볼까요? 그래. 소리가 베이스 한번 들어볼게. 소리가 안 나는구나. 인풋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뮤트가 돼 있구나. 으아! 오. 자 한번 그러면 해볼까? 네네. 일단 뭐 간단하게 소리, 톤만 한번 들어보죠 일단. 잠깐만 아니 시작이 아니 딱 맞춰 잘 짜온 것 같긴 한데 그 앞에 시작 그 내음이 그 되게 좀 친숙한데? 아 이게 이게 그냥 펜타토닉이라 그렇게 들리는 건가? 그렇죠 형 펜타토닉도 있고 그 옛날에 그 이거 제가 그 어떤 되게 리얼한 그 느낌을 그 영화 리얼 이라고 있어요. 리얼이라고. 그런 느낌.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내가 리얼리티 하고 싶다. 리얼하다. 이렇게 나는 되게 리얼하다. 리얼을 추구한다. 뭐 약간 좀 그런 레알? 느낌. 레알. 알겠어.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형 이게 들어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느낌은 왔어. 네. 느낌은 왔는데 또 어디를 갈 것 같은 쎄한 느낌이. 제가 인트로만 한번 찍어볼까요? 인트로만? 인트로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 네. 알았어. 해볼게. 그죠? 좀 다르네. 네. 달라 달라. 네, 그죠 그죠. 확연히 달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 네. 야 이거 더 뻔뻔해졌구나. 네. 야 이걸 이렇게 한다고? 네. 이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그런 거야 이게. 인생은 리얼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그치?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올 리얼리? 이런 느낌
오케이 알았어. 자 네. 인트로 좋아. 인트로 되게 엄청 리얼해.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네. 뒤로 한번 가볼게. 네. 어, 자자자. 그래 뭐 한 이 정도는 뭐 음 4개 정도야 뭐. 자. 네네. 왜요? 잠깐만. 왜요? 약간 물린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 이거. 아니, 야, 아니, 어. 제가 아까 박자를 잠깐 절었어요. 아, 절었어. 박자 절어서? 네, 절어서. 어. 절어가지고. 어. 절어서. 아 그래? 네. 어 그런 거야? 이게 원래 확실하지? 어. 원래 이게 딱 어. 이렇게 탁탁 이렇게 걷는 느낌처럼 어. 쳐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약간 딴 생각을 했네. 야, 어. 이거 뭐 장난 아니네. 어. 뭔가 아 긴가민가 한 느낌이 나네. 이게 뭐냐면. 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딱 그 여왕이 딱 그렇게 나올 때 그 군인들이 그래. 영국 군인들이 착착착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먼지도 좀 날리는 것 같고 그래 그렇죠. 느낌이.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야. 내가 이걸 딱 듣자마자 형의 비트를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좀 드네. 네. 어, 그래. 그 영국 여왕을 생각하면서. 알겠어. 네. 한번 또 해보자. 네. 약간 이거. 네. 오케이 좋아. 네. 가자. 아, 또 틀렸어. 야 마지막 이거 약간 네. 오케이. 네 마지막. 마지막만 좀 한번 그럼 네. 시작을 해볼까 봐. 네. 나름 참신한 것 같다. 네. 그 이게 탁 갑자기 올라가는 이 느낌이 되게 있죠. 좋네. 자 네. 해볼게. 네. 어때요? 모니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루브를 잘 맞췄나 잘 모르겠네. 이게 그루브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렵네. 야 이거 뭐 형이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딱 심플하게 찍어주시니까 그래. 이거 비트를 더 살리려면 이 여왕님이 좀 탭댄스 주는 느낌 나는데 이거? 그렇죠. 아 좋아. 좋아. 그죠. 뭐 그래 이런 느낌으로 쭉 가면 될 것 같다. 약간은 살짝 또 우리가 그럴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누군가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뒤로 쭉 한번 가볼게. 아 형 이건 아무도 몰라. 이게 왜냐면 아무도 내가 맞지. 나도 몰라야지. 아니 내가 이거를 우리 모르지. 형의 비트를 듣고 밤새 만든 건데. 그렇지. 그렇지. 뭐 굉장한 작곡력이다. 뒤로 가볼게. 아니 갑자기 약간 여왕님의 느낌이었잖아. 갑자기 여왕님이 너무 펑키해진 거 아니야? 아 이게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LP를 모아요. LP를 모으는데 저기 그게 저기 상수역 윗동네에 있거든요. 상수역 윗동네에 네, 있어? 아 그래서 그 업타운 쪽에 있는 거야? 네. 아. 그 제가 가는 데가 그 이리 카페 그쪽 골목에 유니티 레코드라고 거기서 요즘 LP를 사요. 거기서 내가 모타운 LP를 사는데 그분들이 모타운 음악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거기보다 밑에 이제 진짜로 밑에 살거든. 근데 나는 다운타운 거기는 업타운. 야! 개새끼 소설을 만나게 하라! 야 이거 뭐 와 야 이거 뭐 음악 검색이라도 한번 해봐야 돼. 잠깐만. 형 내 다시 할 때 잠깐만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냥 혹시나 이게 음악 검색 이렇게 한번 나오나 싶어 아니야 한번 다시 쳐볼게. 참신하게 또 해줘야 되니까. 됐어. 아 다운타운도 같이 표현해줬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업타운 두 마디, 다운타운 두 마디. 왜냐하면은 내가 밑에 살잖아. 그러니까 너네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지. 거기는 산 중턱에 그래. 있는 데니까. 그 여러분 야 이거 상수 저기 동 이리 카페 쪽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수역에서 그쪽까지 가려면 오르막을 올라야 돼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또 친구 잘 만나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네. 네,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부르의 명곡이 될 것 같아. 맞아요. 부르의 명곡. 자 그래서 이 느낌이 이제 업타운으로 갔다가 다운타운으로 내려오는 귀갓길을 표현해줬잖아. 맞아요. 그 마지막에 마무리는 잘 될 것 같네.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봐봐요. 그 되게 리얼하게 리얼하게 시작해서 이제 영화에 나오면서 이제 딱 걷잖아. 딱 걷기 시작하다가 어디로 걸어? 업타운으로. 업타운으로 갔다가 갔으면 귀가를 해야지. 그렇지. 다운타운으로. 돌아와야지. 그렇죠. 스토리 라인 괜찮네. 그럼요. 오케이. 이게 내가 라인을 하면서도 음악적인 걸 생각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그럼 뒤로 마무리 해볼게. 아 일단 스토리 라인 좋아. 마음에 들었어. 아니 네 형. 야, 잠깐만 이게 잠깐만. 야, 아니. 이거. 아니. 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박자가 좀 나갔네. 박자가 나가서 느낌이 약간. 오, 아니 느낌이 아니, 형이 뭐 생각하는지 아는데 야 이거 약간 이거 뭘 빌린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많이 뭘 빌린 느낌이 나 이게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야 내가 오늘 청바지를 안 입고 왔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업타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청바지를 하나 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거 그 내가 그 생각 좀 잘못했나 야 이거 야 이거 뭐 우리 당장 들어갈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G.O.D 나오기도 전에 굿 나오기도 전에 이 작살나겠는데? 네 박자 좀 나가도 형 모니터 다시 한번 모니터 다시 해볼까? 자 이거 뭐 장난 아니네 야 아 형 이거 다시 쳐야 될 것 같아 그래 한번 다시 쳐 한 번 더 빌리자 이제 됐어, 그래 됐어. 이 렌탈송이야 렌탈송 네네 한번 해볼게 이게 이 리프 어렵다고요 아 이게 좋네 아, 이게 어렵네 자, 이게 느낌이 아, 좀 아쉽다 이게 저거잖아 이 그 갔다가 좀 빌리는 느낌인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싹 올라가는 하이웨이스트 맞아 이런 느낌 그 좋아 이제 그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나는 이걸 보면서 그 스타워즈가 생각이 났어 아 스타워즈가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그 스타워즈는 I'm your father라고 하는데 그 루크가 No 이러잖아 근데 난 그 저기 그래 알았어 그, 자, 그만해 루크는 내 아들이 아닌가 뭐 약간 자, 잘했어 그래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곡을 만들었잖아 요 곡의 이제 위에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형량이 결정돼 다음 시간에 기타 똑바로 쳐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쳐야 돼 지금 이대로 가다가 지금 우리 이거는 아니야 이거 형 G.O.O.D에 정말 타이틀곡이 될 타이틀곡이 될 거야. 일단 우리가 제목도 잘 정해야 돼. 너 맞아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형량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자. 알겠어요. 자. 자, 오늘 이렇게 은총 씨와 함께 네. 밑 준비를 해 봤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댄스곡이죠. 이 참신한 느낌, 이 캠퍼의 또 베이스의 사운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쭉 연결해봤습니다. 저희 첫 시간에는 캠퍼 베이스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곡인지 여러분들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참신한 또 리프들을 그러니까. 위해 쌓아서 더더욱 재미있는 GOD의 우리 타이틀곡 GOOD입니다. 네, GOD의 굿 네, 마무리 한번 모니터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